불금행 국악 프리스타일 판소리 랩.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가을을 여는 과일 무화과도 보이고요. 또 가을이 제철인 쭈꾸미도 나오던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절기상 처서니까요. 이제 계절은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가을에는 더 분위기 있는 소리꾼 박자희 씨 그리고 래퍼 안태훈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요즘 어떻습니까? 가을이 오고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 좀 그럴 때 가을이 왔다 느껴지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밤에 좀 서늘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갔네, 요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바람결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기도 좀 달라진 거고. 예. 예, 기분 좋은 바뀌고. 바람. 예. 혹시 그럴 때 내 감성도 좀 바뀌고 그럽니까? 아,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예. 문학소녀였어요.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했고 시, 동시 막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했고 술춘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 가을을 원래 제일 좋아했었어요. 계절 중에서.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쓰고 지금 뭐 지금 뭐예요? 가을 되면 다이어리를 쓰기는 써요. 지금은 카드를 네. 쓰겠죠? 그죠? 네. 그렇죠, 긁죠. 네, 긁죠, 긁죠. 카드를 쓸 겁니다. 예, 예. 인상 쓰고. 예, 예. 예. 인상 쓰고. 네. 에이 가을 에이 아 진짜 에이, 정말 에이. 또 가네 시간 가네 이러면서. 뭐야 또 조금 있으면 내년이잖아. 에이 한 살 더 먹네. 아 근데 문학하면 또 우리 태훈 씨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훈 씨도 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일까요? 저도 사실 가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약간 외로움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을이 왔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움 매니아죠. 완전히요. 네. 저는 선택했어요. 괴로움과 외로움 둘 중에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그 태훈 씨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은 음악적 자산이기 때문에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함께 가는 겁니다. 저랑 같이. 네. 이 외로움 제가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 넘어서 얘기를 하자면 외로움 좀 덜 타셔도 되지 않을까요? 외로움 부자예요 우리 태훈 씨가.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외로움이 기초가 돼서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써오시는데. 네. 자, 사실 가을에는 이제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캠핑하기에도 정말 딱 좋은 계절이죠. 네. 네. 우리가 회식도 한번 못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오늘은 소소한 오락 시간을 좀 꾸려볼까 합니다. 네. 퀴즈로 판소리 랩을 꾸며볼까 하는데 네. 일명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 소리 퀴즈, 랩 퀴즈를 준비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씨도 준비하셨고 저도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오늘 방송 중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냐고? 뭐냐고. 맞추려고. 내가 제일 먼저 맞추려고. 네. 나는 그 뭐 머리 쓰고 신경 쓰는 거 싫어서. 야, 빨리 불러.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아, 그랬는데, 아우,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마치 이게 그 비밀 투표 하는 것처럼. 네. 아우, 굉장히 입이 무겁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20곡의 형식처럼 또 이제 판소리 랩을 할 텐데 아무래도 추리력이 제일 강하신 네.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맞추게 되지 않을까요? 자희 씨가 1등 할 것 같아요. 자희 씨. 저요? 네. 아, 머릿속이 안 해 또. 센스도 있고 뭔지 그게 딱 빠를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가 형식은 지금 저희가 4명이 만들어 온 게 있는데 뭐 태훈 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쭉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무엇인지 맞추는 형식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자희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그 힌트를 드리고 힌트를 퀴즈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냥 손 들고 정답 하고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형식 두 가지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래요. 네. 네. 편하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분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랩부터 한번 가 볼까요? 랩을 랩, 그냥 랩으로 먼저 한번 네. 먼저 한번 가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완전 괜찮지요? 자, 예, 완전 괜찮고요. 잘 들어야 되겠어요. 네. 일단 뭔지를 맞추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잘 불러야겠죠? 예. 네. 태훈 씨가 그렇죠. 만들어 온 걸 좀 잘 그렇죠. 부르고.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네. 오늘은 연습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네네. 가사 중에 화폐단이 제 거. 화폐단이 네네. T-R-Y인데 네네 그렇게 T-R-Y로 하면 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트라이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던져라 장가라.
20곡엔 원래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답을 추론해야 하지만 우린 지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 힌트를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자, 뭘 한번 내볼까? 몰래야 알쏭달쏭할까? 아, 생각이 났구나. 한번 나라로 가봅시다. 이 나라는 일 받지 않아서 음식을 시키면 빵은 무제한. 오예 빵 먹으러 날 여기 갈래. 나는 빵킬러 내 배가 빵빵. 종교는 90%가 이슬람교.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헐 돼지고기 없으면 난 안 갈래. 나는 돼지고기 킬러. 나는 돼지 꿀꿀. 돼지 물이나 물을 사서 먹고 물부족 따라 화장실도 좋네요. 고대낙구가 겨울방학은 없고 여름방학만 석달이라고 해요. 도마시대 유적지가 많고요. 집들은 지붕에 거의 붉은색. 유네스코로 지정된 오일 레슬링 시체가 열리는 이 나라는 미도는 북위 41도 화폐 다니는 TRY 한국과 시차는 6시간 인구는 8,500만 명. 면적은 대한민국의 8배 크기. 서남 아시아 남유럽 사이에 어디 국기에는 달과 별이 있는 이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 홍차 마시는 걸 즐기고요. 랭스 문화를 하신 분들은 오스만 제국하면 딱 알지요. 안녕하세요는 멜하바. 나라 이름 들어간 고양이도 있지. 수도는 앙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현지에선 티크르라 부르는 이곳은 예. 아, 네. 아니 상원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검색하고 있어. 아니 랩 하시다가 자기 파트에서 몰라 맞추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하다가 이게 어딜까 하고 검색. 자기 할 거는 안 해야지. 알았어. 잠깐만요 할게요. 저기 홍차 마시는 거지. 노래가 끝났는데. 됐어요. 카페트 문화가 진짜. 많아서 카페트가 유명해. 요거였었습니다. 카페트 유명. 굉장합니다. 상화 씨는 티는 안 내는데 항상 제일 자기가 이렇게 네. 잘 맞추고 네. 이런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저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자기 파트에서 네. 인터넷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박자를 놓치거나 까먹거나 이런 거는 봤는데 아니 그냥 놨어. 그냥 정말 방송을 맞아요. 그냥 정말 인터 야 너무 하시네. 랩 하시다가 인터넷을 하시 나 아까 봤는데 화면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반주만 나가고 있잖아요. 네. 자기 인터넷 하면서 누구야 누가 안 해? 왜 누군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인터넷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소름. 와 진짜. 태훈 씨가 대신했어요. 아 근데 다들 열심히 잘하신다. 일단 준비해 주셨는데 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네. 어떤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요. 왜 몰라?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아니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요? 빨리 찾아봐. 아, 웃긴다.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웃겼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밀밭이 많아서 빵이 무제한이고. 네네. 아, 그래요. 이 나라가 종교는... 음식을 시키는 음식점에서 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대요. 네네. 그리고 이슬람교고 종교는. 네네. 돼지고기를 안 먹고. 90%가 이슬람교. 네네. 그다음에 모든 학교가 겨울 방학은 없고 여름 방학만 석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유네스코 지정된 5일 레슬링 축제가 열리는 이 나라. 어디지? 이 나라가 지금 이거 한 나라예요? 네, 이게 전부 한 나라. 아, 자이 씨도 잠깐만. 아니, 다들 너무 하시네. 자이 씨는 다 따로 딴 나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겠죠. 와, 근데 자이 씨 굉장히 원래 사실 천재 소리꾼 아니었나요? 소리는 천재인데 아, 네. 그 외에는 다 아니야. 아, 한 분야만 천재면 되죠. 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나라가 다 이렇게 공통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네. 이게 처음에 갈수록 약간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네. 딱 하다가 끝에 가서는 점점 이제 좀 큰 힌트를 주게끔 이렇게 써서 이제 뒤에 부분만 보면 이제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태훈 씨가 그리고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방송 천재예요. 예. 방금 네. 알쏭달쏭을 네네. 아리아리랑 비슷하게 발음하려고 하다가 바로 알쏭달쏭. 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 들렸죠? 아리까리. 아니 자, 네. 외칩니까? 자, 예. 하고 하나, 근데 빼야 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탈락, 원래 이렇게 반칙하면 실격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두 분이 맞춰주세요. 한번 외쳐보죠. 예. 네. 아, 네. 아, 하나, 아, 하나, 외쳐라. 정답! 하나, 둘, 둘 셋. 턱. 스페, 터키. 터키. 어, 스페인이라고 스페 생각했어요. 스페 터키. 아니! 스페타키. 아, 스페타키. 아 지금 스페타크. 스페타크였어 지금. 아 홍차하면 스페인 유명하지 않나요? 아니, 우와 굉장하신데. 홍차는 영국이 유명하죠. 영국이 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홍차로만 따지면. 스페 영국 터키. 굉장하군요.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아. 네 정답은 터키. 터키 네, 형제의 나라 그렇죠. 터키. 네. 나라 이름 들어간 고양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오스만 제국 하면 네. 딱 또. 앙자가 들어가는 수도 그럼 앙카라 하면 터키니까. 그러니까. 네. 아, 국기는 달과 별이 있고. 저 예. 여기서 힌트 얻었거든요. 어디요? 달과 별. 아, 달과 별. 달과 별. 응. 아, 좋죠, 진짜. 아, 재밌네요, 지금. 네, 재밌네요. 이거 은근히 막 긴장되네. 네, 긴장되고. 네. 자, 일단은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음악을 쫙 해서 그다음에 맞추는 방식이었는데 예. 네, 네. 저기 우리 이번에 자이 씨나 봉영 씨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하나씩 하나씩 네. 내면서 그렇죠, 네. 먼저 맞춘 사람에게 우선권이 간다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코어는 상화 씨 같은 경우는 실격. 네, 실격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페터키라고 했으니까 저 탈락. 네. 자이 씨가 자이 씨가 아, 6점 스코어를 네. 얻었습니다. 자이 씨가 이게 원래 그 한 나라가 네 개쯤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솔직히, 어떻게 1등을 아, 하셨어요? 자이 씨 네? 어디 어디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차라고 해갖고 영국인가 네. 하다가 영국. 어 카페트는 또 카페트 유명한 나라가 또 다른 데도 있는데 터키 말고도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 또 다른 네, 나라 있고 다른 데 생각 막 앙티지도 생각하고 막 아, 앙티지 네, 앙티지 네, 뭐 그리고 그랬어요. 터키까지 자 이제 네. 그럼 자이 씨 아니 저 음악 들으면 안 됩니까? 아 그럴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진행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너직인데 왜 그래요? 아, 코너직인데. 아, 미안합니다. 예. 네. 아, 그럼 허락 받아야죠. 코너의 주인 아니십니까? 네네네. 네. 그럼 우리 담당 PD도 허락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해도 저, 됩니까? 저 뭐 음악 들을까요?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PD가 안도의 한숨입니다. 자, 이 음악 듣고 와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체지의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화초장 타령입니다.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어 내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얼씨구나 화초장 또랑 한 얻었지다 화초 잊었네
체제의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로 화초장 타령 듣고 왔습니다. 화초장 타령은 이제 흥부가에서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고, 놀부가 이제 부자된 흥부집에서 화초장을 좀 뺏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뺏어서 집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부르는 소리가 바로 화초장 타령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금고 같은 역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밖에 이제 장식이 꽃과 풀이 장식되어 있는 뭐 장이다 해가지고 네. 화초장. 네.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네. 아, 그런 장이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약간 오락 시간처럼 네. 퀴즈로 판소리 랩을 지금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스무고개 이제 형식으로 가는데, 일단 태훈 씨는 쭉 부르고 나서 우리가 맞췄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자희 씨가 갈 차례인데 네. 자희 씨는 퀴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질문이 저는 힌트가 한 1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10개 대여섯 개 정도. 네. 그러면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부르면 네. 던져드릴게요. 던져드리고 해보세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창하 씨 컴퓨터 건드리기 없으십니다. 아. 네? 검색 금지. 네. 아, 예. 괜찮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 아, 압수해야겠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뭐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네, 검색할 만큼 하시고. 아, 그럼 검색 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검색하셔도 돼요. 제 거는 약간 달라요. 쉽고 그래서 검색을 네. 하실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희 씨가 마련해 온 20곡에 잦은 머리로 일단 두 개 정도 드려볼게요. 예. 나는 빨개요. 나는 까매요. 여기까지. 빨개요, 까매요. 나는 까매요. 빨갛고 까만 거. 이게 한 몸통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 달라요. 아, 때때로 달라요. 네. 빨갛고 검은 게 때때로 달라. 모르겠죠. 좀 더 들어볼까요? 이거 때때로 달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아니오로만 얘기해야지. 그렇다. 그쵸? 그러네. 예, 네. 맞네. 뭐 던져주시면 아니요. 예. 뭐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던져도 우리 모르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나는 빨개요. 나는 까매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지? 나는 하예요. 뭐라고요? 나는 노래요. 나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요. 오? 나는 빨개요. 나는 쉬운데? 잘 생각해봐요. 빨갛고 검정. 네. 약 올리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게 뭐가 진짜 쉬워요. 쉬워요. 알고 나면 쉽습니까?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때때로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네. 뭐였죠? 빨갛고. 빨갛고. 까맣고. 까맣고. 하얗고. 노래요. 노래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신호등도 아니고. 한복 아닌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뭐요? 한복. 아니에요. 자, 한번 이제 기회 없어. 제 기회 없어. 아니. 그러지 맙시다. 뭐가요? 아니, 기회 낀 거는 제가 얘기했는데 김부경 씨가 눈이 이만큼 커지더니 넙죽 그걸 받아 먹었어요. 와, 정말 양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아, 그리고 게임 중에 룰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네. 한번 저 틀렸는데 기회도 있습니까? 우리 각자 두 번씩까지 맞출까요? 아, 그러면 저는 한번 기회 썼으니까 두 분이 한번 쓸 때까지 질문 못 정답 외치고. 아니요. 정답을 외치고. 해도 돼. 네네네. 자 일단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예,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네. 나는 시도 때도 없고 변신이 다양해요. 조화롭습니다. 더 가주세요. 모르겠어요. 생각 좀 어렵네? 하세요.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뭘까요? 정말 뭐니? 쉬워요. 정말 쉬워요. 정말 와 쉬워요. 이게 그 상아 씨가 왜 검색을 했는지 알겠네. 굉장히 답답한데. 네.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음식이 색깔이 그렇게 다양한 게 뭐가 있나? 진짜 너무 많이 줬다. 다 줬다. 그래요? 네. 다 줬어요? 자, 네. 더 가볼게요.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자, 갈게요. 네. 길쭉해요, 동그래요, 짧아요. 정답. 네. 정답. 네. 맞춰도 됩니까? 맞춰도 되죠. 아, 정말 맞춰도 돼요? 아, 맞추세요. 아, 나 너무 빨리 맞춰보면 너무 아빠 재미없는데. 말해요. 아, 맞춰볼까요? 네. 정답. 네. 김밥. 아깝습니다. 오, 아깝다 오? 그랬어요? 네. 아깝다고 했어요. 김밥이 아깝다? 아니라고? 아깝습니다. 김밥이 아니라고? 접근 좋았어요. 접근 좋았죠? 네. 접근 좋았죠? 먹는 좋았어요. 거예요? 먹는 근데... 거? 네. 나는 진짜... 까매요. 나는 하예요. 노란 건 뭐 단무지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 정답으로 해줘요. 정답 월남쌈. 월남쌈 아닌가? 제가 생각한 거. 빨갛기도 하고 네. 까맣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네.
시시때때로 바뀐다고요? 맞아요. 변화한다고? 어, 조화롭고. 조화롭고 변화한다고? 길쭉하고 동그랗고. 길쭉하고 동그랗고? 네. 그래서 난 김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너...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뒤를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맞는데요. 되겠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방송 분량 때문에 맞는데. 아니에요.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네. 자, 동그랗게까지 했지? 짧아요, 얇아요, 굵어요. 짧아요, 웃음이 나고 눈물도 나지. 웃음도 나고 웃음도 나고 이건 진짜 왜 쉽다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네요. 꼬마 김밥 아니에요. 먹는 것 중에 아 나 정말 중에? 이렇게 기대... 김말이 튀김 아 어 어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네. 약간 짝꿍 같은 느낌. 어 김말이 뭐지? 정답 떡볶이. 어 맞았어요. 오! 오! 왜? 왜? 소름. 정답 들으니까 예! 더 소름. 아니 떡볶이 어떻게 검은색이 있을 예! 수 있어요? 짜장 떡볶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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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건 크림 떡볶이, 헐. 노란 건 로제 떡볶이. 아 로제 떡볶이까지. 선생님, 예. 선생님 저 이 네. 제기하겠습니다. 뭐예요? 동영 씨 세 번 도전했어요. 어? 그래요? 예. 방금 어, 한번 하고 튀김말이 그거 한 번 아, 하고 두 번 썼잖아. 그럼 끝난 건데 한 번 떡볶이 더 갔어. 정답. 자 정. 떡볶이. 아우! 정답! 그러니까 어쩐지 약간 떡볶이 같더라. 네, 나 사실 처음부터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떡볶인 줄 알았어. 그랬어요?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해서 네네네. 아 이거 떡볶이구나. 아~ 네. 방송 분량 생각해야 네. 되니까. 어, 네. 내가 억울하네요. 왜요? 네? 아 그거 가져갈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니 중간 약간 네. 다들 생각하느라고 멘트를 그 비워져 있길래 네. 전 정답을 외친 거였거든요. 네. 뭐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네. 거를 전문용 사자선으로 구질구질하다 하는 겁니다. 아, 예, 태훈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예, 태훈 씨 떡볶이 정답. 네, 사주시고 예. 선생님. 네. 저 그래도 제가 김밥으로 해서 오, 하세요. 구질구질 붙어 있는데 혹시 뭐 없습니까? 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예. 아. 그럼 혹시 아. 지금 덜 낸 것 중에 뒤에 게 뭐 더 있습니까? 한 줄 남았어요. 아, 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가까이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어렵네요. 어렵네. 어려워요? 네. 어려웠네. 저는 정답을 알고 해서 이렇게 알쏭달쏭하니까 더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잘 시간 내니까 뭐가 재미없겠습니까? 태훈 씨.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막 신난다. 막. 아무튼 지금 중간 집계 네. 태훈 씨 1점 그쵸, 그리고 자이 씨 1점 네. 저희가 0점이고요. 네. 아 근데 재미있네. 네. 재밌네요. 예. 자 음악을 또 듣고 가야겠죠? 예. 한번 예. 듣고 오시죠. 알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거. 라라비의 연주로 꿈을 걷는 코끼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라라비의 연주로 꿈을 걷는 코끼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음악 듣는 동안 저희끼리는 너무 재밌다. 네. 이 소재, 이 주제를 다음에도 또 한번 해봐야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은 제 차례죠. 예, 예술 감독님 우리 바투대에서 예술 감독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예술 감독님께서 네 그런 얘기 우리 둘이 있을 때요 방송에서 하지 마시고 굉장히 짧은 순간 예술 감독님 세 번 얘기했어요. 아트 디렉터. 아 무슨 짧은 그 문장 안에 몇 번을 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제가 준비한 거는요. 약간 저도 열 곡이거든요. 열 곡에. 근데 처음에는 약간 추상적으로 그다음에 생김새.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힌트. 네.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난이도를 낮춰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도전.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몇 번 기회 이런 거 말고 무한대 도전.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 성격이 좋은 친구예요. 항상 앞서가기보단 뒤에서 지켜본다. 정답. 이상화.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네요. 상하 씨는 아닙니다. 오답이고요. 네. 예. 정답 PD님. 오 어디서 사회생활. 와 엄청 미친다. 파리줄 진짜 너무하네. 정답 작가님. 파리줄 오늘 그냥. 와 진짜 사회생활 장난 아니에요. 가도 좀만 더 가볼게요. 예, 네. 좀 더 가겠습니다. 성격이 좋은 친구 그리고 항상 앞서가기보단 뒤에서 지켜본다. 이상한데. 젓가락 하나만 쓰고 금속 목걸이를 두 개 걸치고. 어? 금속 목걸이를 예. 걸치고. 젓가락 하나 쓴다고? 약간 추상적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추상적이에요? 거예요. 예. 뭐 물... 실제가 아니라 약간 아. 은유처럼. 아, 근데 물건입니까? 물건입니다. 아 물건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 모르시겠죠. 네,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지금 4단계까지 왔고요. 네. 요거 들으면 이제 약간 결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가죽 옷을 좋아하고 생김새가 둥글둥글합니다. 아니 상화 씨 그분 다른 분. 진짜 왜 그래요? 판 좀 깨지 마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올림픽에서 지금 갑자기 뭐 실격할 수요? 또 떨어지면 되지요. 아이고 재미없게 왜 그래요, 진짜? 아, 그래요? 아. 자 가죽 옷을 좋아하고요. 생김새가 둥글둥글하다. 어? 아 알겠다. 알겠다. 제 거 봐서 아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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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정답 뭐요? 북. 나 지금 그런 맞는 것 같아. 맞죠? 북이다. 정답입니다. 아~ 아니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정답 없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결정적인 힌트들이 뒤에 있는데. 그 뒤에 뭐 있는데요? 뒤에가 말이죠. 방석을 깔고 앉는다. 아, 너무. 예. 소가죽을 두르고 있다. 뼈대는 소나무이고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는 탱자나무다. 솔로 연주보다는 반주할 때 쓰이는 악기다. 국채니까 젓가락 하나라고 표현했다. 금속 목걸이를 둘렀고. 아, 그렇죠. 그러네. 예. 잘 냈다. 저는 약간 반전으로 이 안에 있는 걸로 하고 싶었어요. 이 안에.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아. 그래서 이 소리북 제 옆에 있는 소리북을. 네. 네. 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뭔가 찜찜하죠. 시간 맞췄는데. 네. 뭔가 찜찜해요. 네. 아 게임에 긴장감도 없고. 그니까. 저는 일단 빨리 상하 씨 퀴즈 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예. 제 것도 쉽습니다. 예. 얼른 맞춰버립시다 우리. 이것은 소리가 납니다. 아끼네. 굴러가기도 합니다. 북! 소리북 아니에요? 그런 소리북. 건데요? 응? 소리북. 땡. 야무지게 땡. 굴러가기도 네. 모르시겠습니까?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에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다. 분리도 가능합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소리가 나고요. 굴러가기도 하고요. 굴러가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다. 분리도 가능합니다. 어려운데?
쉬워요. 알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해주세요.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한 점 스코어 차이예요. 네. 누군가 한 명이 맞추게 되면, 특히 두 분 같은 경우 맞추게 되면 네. 우승 확정입니다. 아, 네. 아, 예. 우승을 하시게 되면 강남에 건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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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땡. 오 마이크. 이거 분리도 되고 빼면 이게 굴러갈 텐데. 네. 자, 더 가볼게요. 물론 결합도 가능합니다. 취향에 따라 부품도 교체 가능하고요. 어떤 기계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기계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왜? 차인가? 자동차? 땡. 굴렁쇠. 땡. 그건 뭘까? 예, 네, 모르시겠어요? 텀블러? 땡. 조금 더 가보죠. 좀 더 가볼까요? 예. 네, 갑니다. 줄을 밀 수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줄을 밀고 줄? 당길 수가 있다고요? 작은 소리도 나고 큰 소리도 납니다. 아니 우리만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들 모르시겠죠? 지금 나 지금 지나가는 밖에서 아무도 그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정적인 힌트 나갈게요. 예. 네. 줄이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선 비를 의미하고 땅의 소리를 낸다 정답. 합니다. 장구 정답. 아. 정답입니다. 예스. 와.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소름. 이 야유의 박수는 뭐죠? 내가 보기에 이 네. 스무곡의 네. 이 퀴즈쇼에는 상화 씨가 안 맞아요. 네. 상화 내가 봤어. 상화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난 조김장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못한다. 안 맞아. 못해. 진짜 못한다. 아, 진짜. 아, 그럼. 네. 아예 옛날에 공부도 안 하고 놀이도 안 하고 뭐 하고 사셨어요? 난 사생만 했어요.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두 분이 각자 이렇게 상의 안 하고 쏘신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근데 어떻게 북이랑 장구를 이렇게 그러게요. 진짜네. 진짜 그러게요? 역시 바트입니다. 둘이 아주 그냥 와. 와. 합이 잘 맞네. 이제 이게 어떤 그런 걸까요? 피디님이 음악 듣지요. 아 근데 상화 씨를 맨 마지막으로 두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버렸어요. 네. 아 그래요? 정말. 어쨌든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아 공평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준비한 음악은 박지은 해금 연주로 개그맨 듣겠습니다. 날도 있고 웃다 울다 웃는 게
예, 오늘의 끝곡이 될 것 같죠. 박지은의 해금 연주로 개그맨 듣고 왔고요. 아, 우리 상원 씨는 여러모로 우리를 참 웃겨줘요. 아, 네. 네. 아, 좋은 음입니까? 아, 좋은 음이죠. 아, 아까 음악 나갈 때 엄청 짜증 내던데. 웃음 제적입니다. 아, 예. 그래요? 아.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못 놀아봤다. 네. 놀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잘 모른다. 그 흐름을 못 탄다. 그렇죠. 아. 아, 우리 자희 씨 처음에 텐션 좋게 올라왔었는데 네, 네, 네. 상원 씨 거 풀면서 아이 뭐야. 탐 나왔는데 너. 아, 예. 아, 문제 좋았는데 문제 좋았잖아요. 어? 그 교체도 가는 부품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 네.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아. 여기 소리부까지 오는데 상원 씨가 이거 제 모니터 보기 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 저는 어지간... 보는 순간부터 확 꺾여가지고 아, 예, 아, 상화 씨를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장구는 칠 수가 없었어요. 맞장구를. 그러니까. 아 맞장구. 그렇죠. 아 직업병. 지금 여기 못 놓은 사람 또 있다. 못 놓은 사람 또 있어. 이런 데서. 야 정말. 나 래퍼야.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 있어. 아니 노래 나온 동안 계속 생각했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나 오늘 주제는. 네. 너무 재밌었다.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고 두 분 좀 훈련 좀 시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하면 진짜 재밌겠다 싶어요. 아, 왠지 다음번에 이걸로 하면은 저 따로 부스 따로 돼가지고 거기 정, 들어가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정신교육 좀 받고 아, 예, 네. 그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두 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 소리꾼 박자희 씨, 래퍼 안태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이만 또 물러가야겠네요. 네,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남은 오후 주말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